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앞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듯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은 1조 8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사실 한창 이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도 이렇게 96,800원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지루하잖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사들이는 걸 보니까 9만전자를 향한 열망이 꺼지질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지금 보는 거지만 어떤 반도체 그 경쟁 기업들을 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뭐 그런 점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시장에서 좀 약간의 우려하는 부분이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타격을 받을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차익 실현에 좀 많이 노출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어떤 펀드멘탈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어떤 수급적인 면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면과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방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IM 부분 그리고 가전 쪽 같은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 9조 원대 이상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1분기 영업이 9조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2%까지 이상의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글로벌 상황과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과 다른 사업 부분이 메워주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9만 원 이상까지도 올해 상반기 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많이 올라왔던 차익 실현 노출 그리고 이 오스틴 쪽에서의 메모리 펩 이슈가 나와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또 4월 달에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되잖아요.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생각했었던 뭐 10만 원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상반기에 9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상반기 내에 9만 원 도달, 9만전자 가능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의 악재가 현대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이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 품귀 현상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현대차 그래도 1% 정도 오르고요. 기아차도 오르고 있고 아무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차량용 실제로 이제 뭐 휴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악재가 시작이 되려는지 아니면 크게 영향이 없이 지나갈 거라 보시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떤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먼저 지금 1차적인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이거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확보를 어떤 부품사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재고 관리와 부분을 해와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는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하겠지만은 글로벌 기업들보다 글로벌 어떤 그 자동차 기업들 대비해서는 타격이 좀 적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는 이유가 보면은 딱 그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이 자동차 수가 급감하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노트북이나 어떤 이 가전 쪽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늘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부터 이게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내연차 대비해서 이 전기차와 이런 신재생 같은 관련된 차에 대해서 사업 부분을 많이 변화시키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율 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은 맞긴 하지만, 현대차 자체적인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본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악재가 좀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악재가 나온 이후에 어떤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나 다른 면에서의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 떨어졌을 때 어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리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단기적으로 1분기 때는 이 전기차보다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한 그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의 오늘 어떤 공장 중단에 대한 악재 부분은 크게 뭐 신경 쓰는 것보다도 현대차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주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점을 한번 찍고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도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라는 점, 이미 악재는 선 반영이 됐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웨즈 운하 통행 6일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해운주, 조선주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 조선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거는 어떤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틀린 부분이죠. 이 스웨즈 운하가 중단되면서 이 해운 업체들 그제 많이 올랐잖아요. 뭐 BDI 지수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걸 떠나서 BDI 지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해운 업체들의 발주량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BDI가 과도하게 높게 올라갔던 상황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스웨즈 운하에 대한 중단과 그리고 항로가 바뀐 면서 이 해운 업체들의 뭐 보험료 인상이나 또 운임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이 해운 업체들한테 투자 심리가 안 좋게 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접근하는 거는 조심히 어떤 주가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접근 매수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일본 선사 대비의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최근에 많이 좋거든요. 뭐 수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잭팟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 수혜주 운하는 당장 이슈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해운업체와 조선업체의 펀드멘털로 본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좋고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 조선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빨간 이슈들은 KTP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